안 건드렸을 거예요 아마. 바이크 걸고 돌고가 아마 바이크로 돼 있을 거야. 그걸 좀 네. 빼야 돼. 어디 있어? 여기 놓고. 어,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되잖아요. 노출 안 하면. 노출 안 하면. 확인. 됐다. 일단은 앞에 저기 그 커피 좀 뽑아가자. 저 지금 뽑아올게 여기서. 아니 아니야. 스타벅스 DT로 이동해. 스타벅스 DT. 잠깐만 있어봐. 내가 누를게. 오케이.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스타벅스 DT 청라.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어. 가자. 매시는 출발했어. 출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차를 타, 아니 바이크를 타려고 하다가 아 그냥 차 탔어요. 귀찮게 하기 싫어서.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제 원인 모를 그 행동을 했던 이유는 잠을 안 자서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 뭐 무기력하니 어쩌니 하면서 별별 무슨 심리적인 이야기를 엄청 했는데 결론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잠을 안 자서 그랬어요. 그래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풀잠 때리고 그러고 이제 방송 준비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예, 커피를 제가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들더라고요. 예예. 아, 날씨가 무지하게 좋네요. 어, 날씨가 무지하게 좋다. 아휴, 하나 많이 떨리더라고. 아, 떨리는 거 어쩔 수 없어. 예, 뭐라고요? 못 봤어요, 채팅. 다시 쳐주세요, 장문. 못 봤어요. 이거 모바일로 안 보여요. 어. 가운데 못 없애나요, 창? 무슨 가운데 창?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방송 똑바로 하라고요. 아, 장문이 그 내용이었어? 에이, 구라, 구라질. 여러분들이 괜히 하고 싶은 말 거기다 보태서 쓴 거죠? 안 믿어. 진짜야? 이거 6시인가 누르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 채팅 볼 수 있어? 네. 아, 귀찮아. 다시 보기로 블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 밥 안 먹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거고요. 이런 날은 사실 에어컨 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 신호 받거나 이럴 때는 차도 많고 매연이 많으니까 이따가 창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도 고속도로로 찍어 차라리. 네. IC로 회사 가는 게 더 빠르지. 네. 아니 더 느릴지라도 몇 분 차이 안 나고 근로에서 가는 게 훨씬 나. 북청라 IC로 해가지고 예. 근로에서 빠지는 게 더 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똥길로 안 가고 쿠팡 물류센터 있는데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뭘 먹건 아니 왜 이러지나? 왜 또 이거 한번 하세요 이거. 예. 어나왜 이러지 오늘? 정신 수양 봐. 지금 너무 약간 전투 모드에 오늘 거의 사이아인이에요. 드래곤볼의 사이아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친절하게 대해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방송 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가냐고 10돼지 새끼야. 어디 가냐고 10돼지 새끼야. 저는 10돼지가 아닌데요. 왜 저한테 10돼지라 그러죠? 이상하신 분이네. 아, 어디를 가는지 그게 아니 니랑. 왜또 그러세요? 왜 이렇게 쏘셨어요? 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늘 정신 차리자. 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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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예. 반스팬 촬영 있어. 유턴 안 되잖아요 여기. 대 유턴 안 되잖아요. 끝나 보다. 잠시만 여러분들. 예. 야 상처 알려하고 딱 보내준 거 봐라. 사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지.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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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어디 가냐고 뚱땡아. 저는 뚱땡이가 아니에요. 예. 사람한테 뚱땡이? 제가 지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엄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뚱땡이래.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예? 말 다시 이쁘게 공손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는지 안 알려줄 거예요. 예. 아시겠죠?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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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Where there is goats fuck you? Me? Fuck you?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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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어디 가세요? 또 먹으러 가세요? 저 또라는 말이. 아, 네!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고요.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스타벅스 뭐 먹지? 뭐 마시지? 커피 안 드실 거면은 여긴가요? 아니 저 앞이야. 저 앞에 주차원 계신 분. 뭐 처먹으러 가세요? 뭐 처먹으러 가세요? 오호 그 말씀을 아까부터 자꾸 거슬립니다. 어? 이거 11시 저녁방송 아닙니다. 예, 품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행을. 예. 입 찍기 전에 뭐 드시겠습니까? 가만 있어보자. 뭘 먹는 게 좋을까. 스타벅스 조금 멈춰봐. 아, 좀 메뉴 좀 보자. 메뉴 여기 있잖아요. 잠시 메뉴 좀 고를게요. 잠시만요. 혹시 예, 네네 예, 메뉴 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메뉴 띄워드려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라떼 종류요. 고객님 커피 종류 띄워드려요? 예. 라떼 종류 라떼 종류. 종류 라떼. 고객님 라떼 종류가 없어서 예. 커피 또는 티바나 이렇게 보내야 돼 있어요. 오케이. I got him. 아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요. 저거 벤티 사이즈 맛있겠네. 올려드려요? 예? 올려드려요? 예, 좀 야무지게 좀 올려주세요. 고객님
운전석에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고객님? 네,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가지고 사이즈 어떻게 드려요? 사이즈 벤티 사이즈요. 네, 벤티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몽원이 블랙티 그랑데 사이즈로 아이스 부탁드릴게요. 자몽원이 블랙티 아이스 그랑데요. 네. 다른 거 추가 적은 없으시죠? 네. 네, 앞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카드 있어. 그 스타벅스 카드. 스타벅스 카드가 그 카드가 어디 있는 여기 이쪽에 있을 거야. 어디 여기나 어디야 또 어디? 잠시만요. 야 여기 있다. 얼마나 많이 드리면 돼? 7만 천 원인가 남았을 거야. 행운형 수정하시나요? 네. 아 번호 안 할게요 그냥.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아, 누가 현금 수준하네. 빛 좀 줘봐, 빛. 밑에. 가방 같은 거. 오이. 없어? 저 가방을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응? 없는데. 뒤져봐봐. 언제 여기? 마음이 있나? 여기 있다. 이. 아. 예. 가방은. 아, 이거라도 써야겠다. 예. 이것이 아, 아닌데, 원래 동글레비. 동글레비? 저도 봤는데, 차에서. 어. 어디 떨어졌나 보네. 응. 아. 방송하기 전에 졸라 열받는 일 하나 있어갖고 엄청 화를 냈다가 지금 약간 가라앉았는데 약간 지금 그 아직까지 그 분노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솔직히 고맙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아버지뻘 아저씨랑 아니 삼촌뻘 아저씨랑 욕하고 존나 싸웠어요. 탁송을 불러갖고 바이크를 싣는데 이제 오셨는데 나한테 싫으라고 하는 거야. 용달처럼 뭐 도와주 뭐 그러니까 용달처럼 용달이사 같이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가끔 자꾸 막 돈을 더 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지만 내가 시동 걸고 그거 이제 거기다 실으려고 리프트에다가 이렇게 바이크를 올렸어. 한 명이 눌러야 되고 한 명이 실어야 된대.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 잠깐만. 어디 좀. 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왜 누르고 있냐? 오케이. 어? 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왜 누르고 있어?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좀 환기시켜 보려고 눌렀어요. 목적지를 정해주시죠.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 분노가 지금 아까 나 이런 거 처음 보지 5년 네. 살면서 아니요 처음은 아니에요 한 두 번 내가 이렇게까지 욕하면서 네. 사람이랑 거의 치고박을 듯이 싸울 정도로 그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잖아 그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화난 모습은 몇 번 많았어요 화는 많이 내지 게임할 때 화는 많이 내는데 그 화랑은 달라요 이거는 많이 다르지 네 많이 달라요 아무튼 진짜 그 나도 몇 년 만에 이제 역대급 풀분노 게이지 쌓아가지고 오메가 방시혁하고 비슷하다고 오메가 방시혁하고 비슷해서 좀 무시한 듯합니다 화푸세요 내가 웬만해서 화를 안 내는데 와 사람을 무시하듯이 아 그럼 됐어 뭔 말을 해 가 이렇게 반말을 따길래 여기 앞으로 쭉 가야 돼. 그 저기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가면 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어디로 갈지 일단 그거부터 찍고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난 나머지 이야기 썰을 좀 풀어드릴게. 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네. 일단은
내가 얘기할게. 내가 저번에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강화도 마니산 보리쌈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코스로 들어가서 가. 무시하고 갈게요. 코스로.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강화도 마니산 보리쌈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다음 하늘에서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합성이나 하는 게 거지새기가라고 했으면 기발짝 했을 텐데. 야, 좀 살살 좀 뭐라라.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봐. 있어 지금. 고속도로 위주로 가야지. 주차 경로가 고속도로네. 고속도로 가다가 빠지는 길이 있고 그러거든. 근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고속도로 위주로 가는 게 나아. 다 1, 2분 차이야.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전자녀, 아니 저도 제 방송 보면서 확인 좀 할게요. 야방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예. 그 뭐라고 짓거리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뭐라고 그 죽게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뭐라고 저한테 주절거린 새끼예요? 아니 형이 일단 어떤 씨. 아우 욕하면 안 돼. 오늘 있던 일을 형이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어서 하시죠. 아, 탁송기사분한테. 예. 와, 그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 존나 위험한, 그니까 내가 노란색 바이크가 크잖아, 여러분들. 그니까 원래 같은 가격에 이제 탁송기사분이 해주시는 거라면, 딱 이게 맞아. 이렇게 딱 올려주는 게 맞아. 이렇게, 어? 내가 없어도 돼. 그냥 키, 놓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리프트로 뒤에 접히는 이 벽 있지 여거 이게 그 펼쳐진 다음에 버튼으로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걸 리프트라 그래. 그게 있는 차를 불렀어. 제일 큰 바이크라서. 그래서 이렇게 입차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맞거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가로가 1600이래 160cm. 그래서 이제 가로로 실어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대각으로 실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괜찮을 거예요. 예. 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오세요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조인해 준 거야. 원래 탁송 자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 제가 기사분 좀 한번 보내볼게요. 그 청주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아, 7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오더니 다른 기사분이 7만 원에는 안 가신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 8만 원에 예, 주시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8만 원에 해주세요. 그래서 8만 원에 이제 불러가고 오셨어. 왔는데 이제 왔어. 와가지고 이제 딱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싫어요? 제가 놓고 가도 되죠? 도와드려야 되네? 아니 도와줘야죠. 아 그렇구나 해서 뭐 뒤에서 잡아줘야 되나 그랬는데 나보고 운전을 해서 거기다 올리래. 그 조그만 데다가 판때기에다가. 네 그래요. 뒤에서 랄프가 밀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올리면 내가 버튼 눌러가고 딸깍으로 리프트 올려가고 싣는 것까지 도와줘야 된다. 아 그래요? 이거 나 이제 그때부터 투덜투덜 거렸지. 아니 나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냐고. 아 위험한 거 없다 그냥 하라고. 아 그럼 기사님이 하시면 되지. 바이크 운전 안 해요? 그러면 아니 저 해요. 아니 그러면 할 줄 알겠네. 그러면 일단 시동 걸어가지고 살살살살 해갖고 세웠어. 이 네모난 판에다가 가로 저기
대각선으로 겨우 실려. 뒷바퀴가 다 올라가고 랄프도 됐대.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징 하면서 올리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게 해서 이거 위험한데요? 탄 상태로 그것도 탄 상태로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이러니까는 아이 괜찮아요 뒤로 확 막 뒤로 확 쏠리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이러 타다가 넘어지거나 바이크가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까지 다치면 안 되잖아. 나락이잖아. 일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기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래도 잡아줘야 되는데 뒤로 좀 넘어가니까 이거를 잡고 있어요. 잡고 서 계시라고. 잡고 서 있는데 뒤로 확 넘어갈 것 같은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살다 내가 왜 내가 돈 주면서 이걸 보내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싫어야 되지. 거기서 불만이 터진 거야. 그냥 아저씨는 딸깍딸깍만 하게 아저씨 이거 위험해서 난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하던데 뭐. 그럼 아저씨가 해봐요. 제가 누를게요. 제가 버튼 눌러드릴게요. 됐어 그럼 하지마. 반말 딱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왜 반말을 하세요 아저씨. 예? 하니까는 됐어 말하지마. 뭐 할 때 지금 8만원 주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처음에 그럼 8만원 받고 오신 분이 누군데요?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기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줄 알았지 제가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사님. 저도 바이크를 몇 년 탔는데 탁송을 갖다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올려요?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냥 에리 씨발 하면서 막 가길래 뭐? 씨발! 하고 거기서 막 엄청 소리 지르고 싸웠네. 막 때리려고 막 주먹으로 이러더라고. 그래서 쳐봐 이런데 나 진짜 살다 5년 만에 이렇게 타인이랑 쌍욕을 해가면서. 5년? 5년 만이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5년 전에 아무튼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풀 분노를 그냥 싹 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그 기사분 연결해 주신 분한테 엄청 싸웠네요. 왜요? 저한테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셨구나. 예. 제가 리프트 올라가갖고 이렇게 저 잡아가지고 올리는데 전 뒤로 넘어갈 것 같아 무서워 죽겠더라고. 만약에 바이크 잡아뜨리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제 바이크고 제가 만진 거라서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원래 탁송하다가 뭐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보험으로 다 그래 처리가 되는 거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거면은 내가 손대고 있으면은 나에게 책임이 가는 거야. 그 3천만 원짜리 넘는 바이크가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봐 이게 탁송을 보내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딱 그거야. 여러분들 차를 갖다가 탁송을 이렇게 하고 실을 해. 이렇게 딱 그 차 실는 그 있잖아 그 출혈하냐? 아무튼 그 덤프 그런 차 막 몇 대 실리는 거 그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운전해갖고 올리라고 이거야. 근데 뭔가 불안해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만약에 박아버렸거나 뭐 떨궈버렸어. 그래가지고 바퀴가 빡 빠지면서 밑에 하부에 엄청난 충격이 가거나 그래가지고 뭐 차가 다쳤어. 그러면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쳤을 때 누구 책임이야? 내가 실은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불안한 거야. 만약에 올리다가 사고 나거나 자빠지거나 뭐 다 내 책임인 거지. 고객님이 싫으셨잖아요. 싫으라고 하셨잖아. 자신 없으면 안 하시면 되지. 나중에 말 바뀌면 어떡하냐고. 봐봐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개념이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유돌이라는 게 융통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지. 이삿짐을 안 부르고 그냥 짐이 많이 안 되니까 뭐 1.5톤 용달차 같은 거 불러갖고 이삿짐 싹 다 박스 쌓아놓은 채로 옮기는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지 그러면은 제가 좀 같이 나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싼 맛에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싸게 싼 맛에 가는 게 절대 아니야. 아는 분한테 부탁해갖고 그분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쁘시니까 다른 분들 조인해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와, 이거 거기서 이제 막 열이 확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청 막 쌍욕을 하고, 삼천벌 아저씨한테 엄청 쌍욕을 하고 막 주먹을 때리려길래, 와, 거기서 그냥 확 터지대. 아, 우리 방구석 대박감님 감사합니다. 예. 화풀어. 네. 그러고 보내냐? 보냈지, 뭐, 어떡해. 아, 오만 쌍욕을 다 내뱉었어,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해갖고 풀분노를 그냥 싹 다 하고 나니까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 막 몸이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근데 그러면서 딱 차에 앉았는데 기절할 것 같은 거야. 막 그게 약간 고혈압 그런 건가? 이런 기분이 처음이야. 진짜 개빡칠만 한 거였네, 키키키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한테 저기를 했는데, 아이.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거든. 왜 소리가 안 나니? 제가 줄여놨어요. 청라 롯데캐슬이라고 치면 되나요? 예, 청라 네. 롯데캐슬 지하 2층에 네. 103동이에요. 103 청라 롯데캐슬 103동 앞, 지하 2층 103동 앞이요. 네네, 거기 노란색 GS 한 대 이렇게 약간 가생이에다가 제가 세워놨고요. 15번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리고, 기둥에 15번이라고 적힌 그 기둥 15번을 찾아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했고, 이 내용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놨어.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세워놨다. 다 씻고 내려주신 후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하차지는 어딘가요? 이렇게 해서 등촌동 남서울 BMW 모토라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온 사진이 상차 완료 해가지고 사진이 상차 완료해서 사진 이렇게 온 거야. 이게 맞아. 이게 정석이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와, 아까 왔던 분은 내가 안 그래도 쎄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놨어. 맞아. 내가 뭔가 쎄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뭔가 같은 가격이야. 같은 가격. 같은데, 같은 가격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갔어. 근데 막 반말 짓거리고 그러니까 막 화가 확 나더라고. 감사합니다. 100개 우리 또 방구석 대법관이 오늘 진짜 많이 쏘시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들 뭐 근데 다 지난 일이고 욕할 필요 뭐 있어요. 그 아저씨 입장에서도 그냥 별로 무섭지도 않고 이런 장면들이 워낙 많았고, 그냥 갔다가 바퀴만 두 바퀴만 다 올라가 있으면 그냥 갔다가 버튼 딸깍 눌러갖고 싫는데 뒤로 좀 넘어갈 것 같아도 올라간 사람이 앞에서 핸들 잡고 딱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브레이크 확 잡아, 브레이크 확 잡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때부터 무섭기도 했단 말이야. 그 아저씨 입장에서도 그렇게 버티고 그냥 안 쫄면 되는데 왜 지가 쫄아갖고 그러냐 이거지. 근데 쉴드가 안 된다. 좋게 내가 저기 해볼라 그래도. 이거는 솔직한 말로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그거지. 하는 사람으로서의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어떻게 중립적으로. 원래 생방송 볼 땐 많이 샀어요. 훈령상 시청자예요. 아, 진짜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 원래 생방송 때 많이 샀다고. 너무 고맙네. 감사합니다. 예.
에어컨이 너무 강하다. 오늘 바이크 안 타나요? 예, 안 탈라고요. 이틀 내내 탔더니 몸도 좀 찌뿌둥하고 어제 방송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못한 방송에 대한 이 오늘 그 보충 수업 같은 느낌으로 오늘 보충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좀 이렇게 저 청라가 이제 인천, 그러니까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 지도상 10시, 11시 방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끝에서 더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서해안, 서해안에 이제 강화도가 있죠. 북한이랑 제일 가깝기도 하다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고, 강화도에 제가 저번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 약간 성시경 아저씨의 먹을 텐데처럼 강화도에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또 기깔난 뷰가 멋진, 예, 카페도 한번 쓱 들리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약간 나들이 방송하는 거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뒤 배경이 좀 바뀌고 방송 기기도 좀 바뀌고 그랬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우, 맛있다. 아, 그래? 아, 그, 저기, 나한테 고릴라 피규어 선물해주고, 방울토마토 선물해주고, 실비김치. 실비김치 선물해준 그 친구구나. 아유, 그래. 낮에 또 하고 하니까 남들 다 깨있고 활기찰 시간에 또 이렇게 방송 켜져있으니까 매우 반가웠겠구나, 너가. 그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별풍선을 많이 쐈구나. 좋다. 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의외의, 의외성의 이런 뉴 패턴으로 방송을 하면 좋아. 야, 스타벅스 이거 죽이네, 이거. 여러분. 맛있어요. 졸라 맛있네, 이거. 좀 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너무 좋다, 이거. 아니, 푸딩님이 나한테 그 10만원짜리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 저 카드를 선물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안 가다가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를 한번 갔는데 심심해갖고, 그래, 이건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우, 너무 맛있는 게 많더라, 스타벅스에. 예, 맛 좋은 게 많아. 버퍼링이 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지국이 바뀌면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됐어요, 이제? 이거 뭐 화이트, 초코, 모카,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어우, 크림. 어우, 소 크림. 너무 좋다. 카페 일왕의 품격이 있구만. 야, 이거 맛이 폭력적이다. 국가 권력급이다, 이거. 맛있어. 왜 옆에서 빠개지? 예? 매니저라면 매니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냥 운전에 좀 집중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이 방송하는 상황을 자꾸 이렇게, 재밌잖아. 귀똥냥으로 듣고 있나. 재밌잖아. 재밌어? 재미 1도 없어. 그거 심심하게 가면 안 되지. 그 심심하게 가면 안 되잖아. 예. 난 재밌어. 아, 맛있다, 이거. 야, 이거 맛이 생크림 지린다, 이거. 어우, Holy fucking shit. 야, 생크림이 그 특유의 그 커피 위에 올려져 있는 생크림 딱 그냥 사실 그거 달달하게 그냥 그 스프레이로, 생크림 스프레이로 쫙 짜가지고 나오는 저가형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손수 졸라 저어가지고 휘핑 쳐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이
달달한 맛이 없는 크림이야. 오, 되게 맛있다, 이거. 이거 엄청 그거, 머랭 쳐갖고 나와. 머랭 같아, 머랭. 머랭 크림이야, 이거. 오, 진짜 부드럽고 좋다. 달지 않아. 스타벅스 이런 거 잘하네. 괜히 커피 일왕이 아니야. 어, 맞아요. 화이트 초코 모카. 그거예요. 존나 맛있네. 브레이크 좀 살살 잡아라. 네? 어? 앞에서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로 딱 밟아가지고 살살 해가지고 해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미안 힐링 시켜주세요. 아우, 다미안은 잠도 없어. 어? 이 시간에 깨있고. 진짜 잠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 노인네들. 나도 요즘 노인네 소리를 들어요. 잠이 없어갖고. 늙어가지고 잠이 없어. 예. 그게 좀 일찍 오나봐. 아, 이제 막 하루에 막 4시간 반, 막 5시간 이렇게 자고 막 나가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특히 이제 사귈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죠. 그래서 보조석에서 자. 자버려. 맞춰는 줘야겠고, 이게 그 뭐야, 컨디션이나 이런 저기는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옆에서 자는 거야. 힘들어갖고. 강화도 상황을 좀 보여드릴까요? 강화도가 요즘 너무 핫해. 아우, 내가 강화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어떻게 빼는 거야? 돌려서 빼는 거야? 아니야, 그냥 위로, 위로 쭉. 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 엄청 장력이 센데? 보시면, 지금 또 귀신, 아니, 차가 엄청 많아. 이게 차가 행렬이 오고 가는 차가, 이게 지금 평일이고 주말이고 쉬는 날이고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예, 너무너무 차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가고 또, 예, 이게 사람들이 새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새우 먹으러. 지금 새우가 제철이라서, 예, 10월이 새우 제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하 먹으러 무지하게 오는 거야. 대하가 맛있거든요. 이게 새우가 좀 특이한 게,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게 없어요. 저 양식이랑 자연산이랑 맛 차이가 거의 없어. 블라인드 테스트해도 몰라. 그 정도로. 그래서 양식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키우기 쉽다 보니까 그런 편이에요. 예. 강화도, 강화도,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도로 누가 새우를 먹으러 갑니까? 그 1kg에, 1kg에 막 35,000원 막 이러거든요? 1kg에? 그래서 그거 드시러 많이들 오시죠. 1kg에요? 1kg에 35,000원으로 저기 하지. 구이. 새우, 대하 구이라고 하지. 거기다 상차림비 받고 해가지고 지금 그 양식 하시는 분들은 완전 노났죠. 지금이 이제 거의 뭐 수확하는 시기지. 열심히 키워갖고 그거 갖다가 이제 원래 냉동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납품도 하다가 이제는 그냥 가게 규모가 거의 그냥 진짜 막 거지 같아. 가 출발해. 근데 완전 거지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앞에 플랜카드로 새우 양식장 판매 시작 게시 눌러놓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먹는 거야. 이 긴 행렬 보세요. 차가 이 양반들이 다 새우 먹으러 온 거야. 보입니까? 얘 지금 강화도에서 나가는 차량들이에요. 미쳤죠?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초지대교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예, 이게 다 새우 먹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오염수 드립 치는 사람들은 이제 없나요? 네, 오염수는 없죠. 야, 그리고 방송 세팅 좀 바꿔 최고 화질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지금 차들이 많아갖고 버퍼링 엄청 걸릴 거라고. 지금은 괜찮아. 버퍼 걸리네. 아, 이제 그 내용 나오고 있나 보다. 버퍼링 걸려갖고. 그러네. 이제 자동차 행렬 처음 시작하는 거긴가 보다. 약간 조금만 지연 방송 해야겠네요, 지금은. 이거 근데 초지대교만 건너면 없어지잖아. 초지대교서부터 이제 무지하게 데이터가 안 터지겠지. 네, 일단 거기만 건너면 되니까. 앞에 하야부사. 앞에 바이크는 하야부사. 아. 차가 많으면 어우 뭐야 이 차 왜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줄였지. 사람 무지하게 많다니까. 아유 엄청 많아. 차 얘기는 좀 이따가 하시고 일단 좀 일상 토크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 아 방송 세팅을 저 최고 화질로 하실 할 필요가 없어. 이게 720p만 돼도 되는 건데 원래. 근데 항상 형 최고 화질을 선호하셨잖아요. 그걸까지 생각 못한 거지. 아니 들어오는 거야 맞는 거야 얘네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 버퍼링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박수를 쫙 치면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쫙 한번 쳐주세요. 그게 얼마나 걸리나 볼게요. 제가 정도 걸리네. 나중에 짝짝이 짜자자자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진짜 그분들은 재접속 하셔야 돼. 9초 정도로 보시면 돼. 네. 이거 지금 9초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버퍼링 걸린 상태야. 야 사람들은 지금 짝짝짝짝 올린 사람들은 지금 올리신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왜냐면 나중에 뒷방 노인네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어. 뒷방 노인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뒷북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미안하지만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재접속 한번만 해요. 버퍼링 걸릴 때마다 그 짓을 해줘야 돼. 조금 약간의 좀 불편함이 좀 있지. 야 이거 나 셀카봉 없냐? 셀카봉으로 좀 껴놓고 하고 싶다. 여기 있어요. 이거 충전 잘 돼요 이거? 지금 되고 있어 충전. 버퍼링이 좀 줄었을 거야. 아까 차 행렬 늘었을 때 이게 또 LG 회산 쓰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3사가 근데 3사가 다 같이 써 저거를.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데이터가 잘 안 터져.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 그냥 셀카봉 들고 있을게. 그리고 보여줄 때를 좀 보여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그 대명항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새우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대명항 지금 나오는 차들 보이죠? 미쳤죠? 예, 다들 새우들을 드시러 오신 거야. 저렴하거든. 저쪽에도 엄청나게 새우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 지금 이제 초지대교에서 나오는 차량들 전부 다 지금 저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차량이라서 강화도에서 이제 초지대교 건너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김포로 해가지고 집들 가시는 거죠 이 시간에. 예. 원래는 이렇게까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차가 많지가 않은 곳이야.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연차 내신 분들이 또 계실 거야. 그렇죠. 금토에 쉬려고. 수목금. 그러니까 이번에 휴일이 여러분들 화요일 쉬고 수요일 일하고 목요일 쉬었잖아. 샌드위치였잖아. 근데 그 연차를 이제 가운데다 딱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연차를 가운데 채워서 연차를 싹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초지대교. 네. 자 여기가 지금 강화도 들어가는 그 초지대교거든요. 강화도 들어가는 대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초지대교가 여기 지금 차 늘어선 거 보이죠? 미쳤어. 여기가 초지대교고 저쪽이 이제 그 강화대교거든. 저기 이제 지금 안 보일 거야. 근데 저기도 엄청나게 차량이 늘어서 있고. 예. 네, 그렇다고 봐야지. 머세디스 벤츠. 충남 공주로와 김피탕 먹으러 오라고. 김치 피자 탕수육은 내가 고등학교 이후로 안 먹어본 것 같아. 고등학생 이후로 그 유행할 때 한창. 고등학생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버퍼링 걸리죠? 아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도 걸리나? 한번 저거를 튕겼다가 대기 걸었다가 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화질 쪽팔릴까요? 고화질로?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720p가 딱 맞는데. 720이면 그냥 일반 화질인데? 그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엄청 차가 많다는 거. 거기다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 샌드위치를 갔다가 3일을 쉬게끔 연차를 써갖고 3일 쉬고 금요일, 예, 네, 금요일 일찍 뭐 나가거나 반차를 내거나 해가지고 화, 수, 목, 금을 쉬어버리는 거지 거의.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랑 연인이랑 뭐 와이프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해갖고 강화도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새우를 무지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 이 차가 괜히 이렇게 늘어선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잠깐 걸리는 버퍼링은 조금 넘어가고 우리가 도착하는 정도 그쪽 가면은 오히려 데이터가 잘 터질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로컬들만 가는 식당이거든 거기가. 로컬들만 가는 곳이에요. 네. 날씨도 좋고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좀 나가야 이게 좀 저게 되거든. 충전이 좀 되거든. 얼마나 남았냐고? 10km 남았어요. 10분이면 가죠. 15분이면 가. 15분이면. 네. 15분이면은 금방 간다. 네. 코팀 GV80 공개랑 겸손함이랑. 아니요, 그 연관을 안 하고 연계를 안 하고 그냥 나는 겸손한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건데요. 예. 네. 뭐, 혹시 그런 GV80도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기 힘든 고급형 뭐 SUV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새끼는 지 돈 많다고 지가 겸손하다는 걸 앞세워갖고 GV80 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허영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네 더러운 새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갖고 나한테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건가요? 여자어처럼?
예? 겸손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겸손하게 방송을 하겠다라는 의지지. GV80과는 이제 그 저기가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예. 참깨쿠레커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좀 라이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고 그러네요. 예. 바이크 많이 타지 이 날씨에. 요때가 제일 그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굴려서 말하는 건가요? 응? 죽는 사람 많다는 소린가요? 어저께 저기 BMW에서 전화 왔는데 엄청 지금 뭐 이제 날씨 풀려가고 투어 가고 돌아다니고 바이크 계절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날아간 사람들이 많대. 깔고 뭐 그러니까 이때가 사고 제일 많이 난대. 왜겠어? 많이 타니까? 많이 타는 만큼 사고가 나는 거야. 맞지. 불문율, 불문율. 차 안에서 스벅을 자주 이용하시면 일회용 빨대를 차에다 두고 쓰면 개꿀이라고. 전 종이 빨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 빨대를 쓰면서 내가 약간 세계의 그 환경 보호에 한 톨? 네. 한 톨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기여한 것 같아갖고, 저는 굉장히, 예, 제가, 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좀 그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게 좀 드네요. 환경을 생각해야죠. 종이 그거 쓴다고 저기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종이 빨대가 더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괜히 개소리 하는 거예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지랄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붕붕이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해피함님이 또 이제 최근에 막 500개씩 많이 싸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생일날도 오셔야 돼요. 생일날도 많은 부담 안 드립니다. 예, 1010 제 생일에 딱 맞게끔 1010개를 주시면 매우 할도리 다 하셨다고 보면 되지. 채팅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의 채팅 딱 이 두 줄 정도로 밖에 안 해놔갖고 장문을 치면은 제가 읽기도 전에 이게 올라가 버려갖고 제가 못 봐요. 장문 치신 분은 간략하게 요약하셔갖고 할 말만 딱 해주시면 돼. 예. 유튜브 출신이신가요? 요새 자주 보이세요. 내가 유튜브 출신이냐고요? 뭐 출신을 따지자면은 저는 저기 전라도 출신이에요. 예, 저는 이제 고향이 목포입니다. 예, 유튜브 출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출신이라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해병대가 하는 장어, 해병대 전역하신 분이 스스로 이제 해병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장어구이집을 운영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그
특유의 디자인인 빨간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로 해병장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간판을 해놓으셨네. 해병대가 해주는 장어는 좀 뭔가 다르려나? 몇 끼야! 해병은 짜장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짜장면을 잘하나봐, 해병대가. 5km 남았습니다. 예. 이제 좀 선선하고 그 차가 많이 좀 많이 빠진 이게 차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데이터가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데이터가 문제가 없고 이제 폰이 문제가 있네요. 예. 제 폰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방송용 폰이 자꾸 이렇게 저기를 못 잡아. 바이크 탈 때 턱에다가 하도 매달고 다니고 손떨방에 나갔어요, 지금. 예. 주가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근데 자꾸 선물 필요없다 해서 현금 100만원 줬는데 이거 후회한거야. 뭐 그냥 간편하고 여자친구가 T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 아싸리 깔끔하게 내가 사고 싶은거 사라고 100만원 준거니까 되게 좀 실용적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보고 그 효율적으로 따져보면은 진짜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좀 F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지.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비로소 자기가 뭔가 고르는, 그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이걸 해주기 위해서 뭔가 고심한 흔적도 있을 테고, 선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정성과 이런 것들 보면서 꼭 가격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티가 되게 나쁜 사람들 같네. 나도 티인데 그런 게 아닐까 약간. 들 모아서 하는 겜방은 돌아오지 않나요? 조회수 문제인가요? 뭔 소리예요? 예. 그럼 그 뭐 방 뭐 게임 방송? 아, 피코 말씀하시는 거. 아, 그거. 그거는 성재 엄청난 채널이 있지 않아? 그냥. 그렇죠. 거기 있죠. 아, 씨발 방구석 게임쟁이 새끼야. 이런 논밭을 보면서 이렇게 벼가 다 익어가고 수확할 계절이 돼갖고 이 새끼야 하늘에 구름 앉아먹고 그런데 아직도 게임 얘기를 하고 있네 개새끼가. 어? 야 왜 지금 게임 얘기를 꺼내고 왜 디스코드 얘기를 꺼내고 그러고 있어. 그러냐 안 그러냐. 어? 오랜만에 바깥에 나왔는데 임마. 뭐 같이 할 만한 게임 있으면 할게요. 근데 뭐 게임 방송이 그러면 지금 막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내 방송에 뭔가 여러분들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악덕업주 같은 그런 게임이 나오면은 한번 해드릴게. 차 빠진다. 차 빠져. 차 막혀서. 야, 벼가 아주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네.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뚜껑?
운전 안 하시나요? 아니 랄퍼가 있는데 저는 방송을 해야죠. 그 지금 먹으러 가는 곳을 제가 정보를 이제 드릴게요. 예. 지금 먹으러 가는 곳 정보는 잘 들으세요.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예. 가게 정보는 까먹었다. 오식이 쌈밥이었어요. 만이산 가마보리 쌈밥입니다. 만이산 가마보리 쌈밥. 만이산 보리 가마 쌈밥입니다. 저기 로컬 분들만 찾는 곳이고 그닥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성시경 아저씨가 전에 뭐 속초 가가지고 무슨 백반집 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거기 이제 뭐 콩나물 무침 같은 거 하나 한 접 딱 먹고 나서 뭐 이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의 정갈한 곳이야. 정갈한 곳이고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라서 조금 저도 집에서 거리가 좀 있지만 30km 넘는 좀 그런 거리가 있지만 굳이 가서 먹는다면 오늘 내가 강화도에 와가지고 어디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어디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예. 아니야. 여기로 들어가야지. 자,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맛집들인데 오늘 약간 허영만 선생님 백반기행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예. 이미 이제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그래서 약간 좀 한적할 때 일부러 이 시간에 왔습니다. 예. 아, 신발은 호카입니다. 신발은 호카를 신어줘야 돼요. 호카가 진짜 발에 너무 편합니다. 예. 쏙 들어가고 아주 좋습니다. 도착했습니까? 예.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됐어. 아, 이건 전부 저 지인들한테 선물 받은 거야. 이거는 빨강이, 파랑이, 핑크. 네.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인사이드 아웃. 딱 봐도 화난 것 같고, 얘는 슬픈 것 같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닮았다고 한 게 이거구나. 슬픔이, 나 닮았다고. 저거는 뭐, 저 코는 형 닮았는데. 코붕인가요, 뭐. 재미없어, 이 새끼야. 아, 시원하다. 아우. 야. 아, 이거 지금 손떨방 나가갖고, 진짜, 폰이. 야, 폰 사야겠다. 응. 차를 좀 공개를 해드릴까요? 예, 바로 이게, GV80 22년식입니다. 22년식이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기 그 여기를 긁어 먹었는데 여기를 긁어 먹었었는데 그 다 수리해 갖고 고쳤는데 17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요거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야, 안에 습기 차고 그러면은 안에 뭐가 엄청 많나 봐. 헤드라이트 안쪽에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가 쌈밥 주문해. 발표야. 기본 쌈밥으로 두 개 주문하고 그리고 저기 돈가스 하나 시켜. 내가 맛있는 거 다 시키는 거야. 그리고 뭐 휠은 그냥 이게 막 그 기본 저거고. 그리고 지금 차가 또 그 문제가 생긴 게 여기 보면은 어저껜가 냉면 먹으러 가다가 문콕 실수를 해갖고 여기 보이세요? 요거? 예. 네. 요거 요거. 아씨 봐요. 참 아까워 죽겠네. 좀 긁어 먹었고 뭐 좋은 뭐 그냥 뭐 다 기능들이 전자장비가 다 잘 돼 있어갖고 뭐 주차할 때도 그냥 키로 주차하고 뭐 넣었다 뺐다 뭐 전자장비는 빵빵하니 다 들어가 있어갖고 좋긴 해요. 앉아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맞아. 뭐 수납 공간은 뭐 안에 이렇게 열면 이런 뭐 있고. 이따가 지금 전자장비 좀 다 보여드릴게요. 야, 목에다 매는 그 없냐? 그건 없죠. 안 챙겨왔죠. 그래? 해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찍은. 아니, 내가 옆에 있어. 내 폰을 갖고 있어. 전자장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나 전자장비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는 바이크도 다 전자장비 좋은 것만 타요. 예. 지금 31,000 좀 넘었어요. 예. 저는 이제 탈 때 1, 2, 이렇게, 뭐야, 왜 소리가 나냐? 왜 소리가 나? 아, 됐다. 그리고, 결함 아니고. 뭐,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들어오는 거 약간 어두울 때 좀 더 조도가 밝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선루프 있고, 일단 시동 겁니다. 시동을 걸면. 이게 뭐, 키로 시동 걸 수 있고, 다 하는 거, 그 요즘 다 되는 거고, 무선 충전 다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메뉴를 딱 들어가서 또 가을이라고 단풍 뿌려주네요. 예. 소리를 확 줄여버려. 이거 됐죠? 뭐 공조 같은 경우도 예. 뒷좌석이랑 앞좌석 이렇게 에어컨 틀어졌을 때 예. 이런 것들이 다 전자장비로 돼 있다. 후속 공조도 잠가버릴 수 있고, 틀어줄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옵션이고, 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런 거. 뒷좌석에다가, 뒷좌석이랑 얘기할 때, 후속 대화를 키잖아요? 그 앞에 마이크가 뒤로 스피커로 전달이 돼갖고, 내가 여기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뒤에 전달, 말 전달이 잘 돼. 그냥 말하면서 뒤 돌아갖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 운전할 때 위험하잖아. 그거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유리창에 지금 안 보일 거야. HUD가. HUD가 여기 이제 내비가 다 찍혀갖고 나와요. 예. 그리고 제네시스 전용 내비를 쓰면은 그 전용 내비가 뭐 몇백 미터 앞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있고, 저 어린이 보호구역도 다 찍히고, 뭐 이제 노래 넘어갈 때 앨범 커버가 여기 HUD 화면에 다 떠요. 그런 게 있고, 제가 조금 놀랬던 거, 뭐, 다른, 요즘 다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네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랑 뭐, 웨이브랑 이런 것도 결제해놨는데, 차 안에서, 막, 이제 약간 좀 와이프랑 싸우거나 그래갖고, 차 안에서 남자들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시네마 싹 들어가갖고, 왓챠, 웨이브 이렇게 하고 이제 유튜브 딱 들어가서, 예. 유튜브랑 연동돼갖고, 근데 이건 이제,
저기 그 주차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차 됐을 때만 가능한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보는 거죠. 네. 소리 질러 주세요. Yeah, this is five lines for me. 예, 그런 거고 또 예. 또 뭐가 있을까? 공조 그리고 네. 후석 취침 모드 카트홈 이게 지금 집에 갈 때 뭐 이렇게 제네시스 어플에 연동해갖고 지금 집에 간다고 알림해주는 거고 시트가 재밌어요 시트가 네. 2열 3열 시트 여기 지금 7인승이거든요 뒤 보시면은 뒤에 하나는 접어놨어요 3열 자체는 네 2열 3열 가는 것도 여기서 그냥 뭐 터치로도 다 돼요 보면은 내려오죠? 내려오죠?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그냥 사실은 뒤로 넘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딸깍딸깍 하면 다 돼 얘도 세우고 얘도 세우고 얘도 접히고 그러니까 접고 세우고 하는 기능을 전부 딸깍으로 가능하다 예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물건 있다고 꼈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헤드레스트도 접고 필고 할 수 있고 이건 참 편리한 기능이야. 지금 7인승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좋고요. 또 커넥티드 서비스는 이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비를 이렇게 해놨어. 옆에 이제 날씨가 나오게 해놨는데 날씨가 아니라 아까 유튜브 보던 거. 경로는 경로 안내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좋겠죠? 예. 이 차의 주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제 얼굴이 나오게끔 이런 세팅들을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뭐, 다 좋아요. 다 좋고. 뭐, 그리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선으로밖에 충전이 안 됐었어. 현대가 유선으로밖에 충전이 안 됐어가지고 꽂아가지고 해야 이제 뭐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동이 됐었는데 여기다 그냥 놓으면 돼. 이제 그 다른 차에 있는 거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카플레이가 이제는 된다. 근데 그게 웃긴 게 패치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웃기지 않습니까? 예. 네. 패치됐고. 뭐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건 뭐 이거 줄 가는 거, 이거 LED 같은 거 색상 계속 바꿔줄 수 있고 조도 조절 가능하고 이거 약간 입체 계기판 가능하고 계기판. 기능이 많아요. 기능이 많아서 좋고 저는 이제 항상 안드로이드 오토 쓸 때 길게 누르면은 이 버튼을 뭘로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버튼에다가 이 기능을 넣고 싶고 저 버튼에다가 저 기능을 넣고 싶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예. 기본 화면이고 좋아요. 좋은데 뭐 그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는 뭐 이렇게 잠깐만. 됐다.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는 스포츠, 커스텀. 커스텀 같은 경우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다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뭐, 이렇게, 그, ABS를 어느 정도 개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 커스텀 제가 안 들어봤는데 보통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 모드, 뭐,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내부도 좋고 근데 이제 뭐 다 요즘은 그냥 전자장비가 워낙 좋아갖고 예 전자 그리고 자동주차 기능도 있어요 자동주차 기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 버튼 어라운드 뷰로 보면은 어라운드 뷰가 나오죠 여기 제비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어라운드 뷰로 주차할 때 이렇게 앞으로 살살살살 가고 있으면은 자기가 주차 공간을 딱 탐색해갖고 글로 이제 버튼만 딸깍 누르고 있으면은
발 전부 떼고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주차를 해줍니다. 네. 근데 조금 수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 이럴 거면 내가 하고 말지. 성질 급한 한국인들한테는 쓸데없는 기능이긴 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리고 차 넣을 때 차가 워낙 크니까 옆에 내가 문을 못 열 것 같아. 그럼 또 수정해야 되잖아. 귀찮아. 키를 갖고 나가가지고 키 어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시동이 걸리고 앞 뒤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조정하는 게 있어서 나는 내릴 때 이거 애초에 그냥 아 이렇게 했으면 딱 조정 되겠네 그냥 그대로 뒤로만 딱 가주면 주차 되겠네 이거 접어버리고 눌러서 접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키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지가 뒤로 쭉 가가지고 주차를 해버려요. 그런 기능까지는 있다 라는 겁니다. 다 있으니까 이런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차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그거 말고 뭐 연비가 좀 연비가 좀 안 좋아. 연비가 지금 보면은 8.9야. 네, 연비가 안 좋죠. 연비가 좀 안 좋다. 네. 그리고 저 내릴 때 2번으로 싹 눌러가지고 아예 뒤로 쫙 빼가지고 가. 왜냐면 여기 대가리에 대가리를 처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백밀 여기 사이드 미러에서 LED가 이렇게 나와갖고 밑에 제네시스 마크가 이제 찍혀요. 저녁에는 저녁엔 나오는데 낮엔 안 나와. 알고 있으시면 되고 갑시다. 밥 나왔습니다. 좀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창가 자리로 했는데 햇빛 때문에 좀 드실 때 땀을 흘리시지 않을까. 뷰가 좀 좋아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완전히 농촌지네. 주세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지 않나? 아, 형,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어.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해드릴까요? 정면으로 해드려요? 됐어. 보리밥, 네, 쌈밥이에요, 쌈밥. 쌈밥집이. 여기요. 쌈 야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채에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 제가 반말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그럼 나 채팅 좀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좀 나무 놓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괜찮나요? 마이크 안 달아도 되겠죠?
어우 더워. 그래요? 더워요? 네. 더워요? 어우 네. 옆에서 그냥 햇볕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넣고 여기다 고추장을 짜가지고 먹는 거야. 다 넣으면 되겠네. 네, 다 넣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나 다 안 넣었어. 어우 시원하네. 지금 보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달궈진. 예. 상추 새로 만들어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 고추지 이게 너무 맛있어갖고. 아 고추지. 5천 원 주고 포장해갔었어요. 그래요? 집에서 라면에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매출 알아서. 예, 예 맛있어요. 여기 이게 고추지인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그 쌈 그 저 쌈밥 정식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돈가스 하나만 추가한 거예요. 돈가스가 또 맛있어요, 여기가. 네. 전에 직접 와서 먹어보고 괜찮아가지고 또 와야겠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강화도 로컬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네. 이제 밥 싸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강된장 있거든요. 강된장 살짝 넣어서 강된장 넣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 해서 얼마예요, 형님? 네. 약재도 옆에 다 받치잖아. 하비. 눈 뒤집기 고고. 내가 먹어봤던 모든 청양고추 제일 매워. 잊어 이거 먹어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있어. 그 정도야 진짜. 엄청 매워. 밥을 딱 싸가지고 여기다 얹어요. 하나의 비법은 뭐냐, 돈가스 하나, 돈가스랑 쌈밥이랑 이렇게 싸. 나만의 비법 해가지고 택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꼭 드실 만큼 가져가셔야지 사람이면 사람답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해피 해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SBS 뉴스에서 조커 브리핑 나오죠. 조커2 망했다고 지금 뉴스에서 또 얘기하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딱 있으면은 잡아서 밥을 딱 내가 먹을 만큼 먹고, 그러고 돈가스 그대로 넣고 특이하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강된장 많이 맛없을 것 같죠? 엄청 맛있어요. 돈가스 넣고 그 상태에서 뒤집어져 형. 아니 뭘 자꾸 뒤집으래. 그냥 먹는 거지. 품격 있게. 돈가스 이게 진짜 히트야 히트. 이게 킥이야 킥. 피곤한데 잘 킥이야 지금 돈가스. 요거 다 싸가지고 바지 흘렸어 시야. 신입사원의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이사 직원의 이사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서 보리밥, 쌈밥에 돈가스와 킥이야, 킥. 방제 되실랜가 이거. 대슐랭 가이드 그리고 그 세미콜론 붙이고 강화도 편 고추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먹으면 이거 먹으면 죽어요. 빚입니다 이거 진짜로. 내가 못 먹겠어. 걱정 안 해요. 하나 먹고, 뭐지? 다음날까지. 이랬다니까, 진짜. 너무 매워요. 밭에서 직접 하는 그거라서. 너무 매워. 미션 주시면 먹을게요. 아니. 미션 주도 안 먹고. 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 하나도 손 안 댔잖아. 고추 좋아하는데. 만만하게 볼 고추가 아니야. 진짜 매워.
담아주는데 제일 맛있는 거 이거. 쌈이, 쌈밥이 제육 쌈밥이 있고 뭐 있던데 난 딱 그냥 기본 강된장 쌈밥 거기다 돈가스 추가시켜야 돼. 쭈꾸미도 팔고 하는데 난 무조건 이거. 이따가 또 먹을 게 있어서 밥을 배를 좀 비축해 놓고. 이건 너무 잘 나가니까 팔려. 6개님 불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만찬 5,000원. 안녕하세요 형님, 방송 알람이 안 울려서 이제 왔습니다. 맞점하세요 히읗히. 감사합니다 6개. 여기 뭐 부모님 모시고 오셔도 되고 친구랑 와도 연인끼리 해야 되고. 5년에 딸기맛빵 가세요.
진짜 건강식이다. 아, 개인 방송하고 있어요. 그쪽 방송. 호시청이요. 또 먹을 텐데, 다 처먹을 텐데 찍고 있습니다. 예. 아우 잘 먹었어요. 아, 됐어요. 괜찮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가자. 지금 마무리 대상하고 갈게. 폰 제가 챙길게요. 형 거. 아. 수고하세요. 어우 잘 먹었다. 야, 아 좋다. 손님 싹 빠진 시간에 딱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 폰 됐다. 마니산 가마 보리 쌈밥입니다. 제가 먹은 것은 보리밥 정식이고요. 여기다가 돈가스만 추가해서 쌈에다가 싸드시면 극락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맛있지? 말했잖아 내가. 여기 돈가스가 킥이다. 여기 돈가스 쌈 맛있지? 형이 개발한 거야. 자, 데슐랭 가이드 다음은 강화도에서 가장 이쁜 카페로 이동합니다. 차는 아까 보여드렸어. 풀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 잘 먹었다.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1건이 발생합니다. 누르라고 이거. 오늘의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강화도 바닷 카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어.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됐어. 가자. Let's go. 출발하겠습니다. 가깝네요. 어. 5km면 이거 만원이에요. 만원 정식 만원 12,000원이었나? 11,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러고 만 몇천원이었어요. 어 12,000원인가 그러고 이게 두 명이서 와서 거기다가 돈가스 하나만 단품으로 시켜서 드시면은 32,000원? 34,000원이면 돼요. 맛있어.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여기가. 그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밑반찬이고 뭐고 그냥 직접 하고 또 야채들도 전부 다 수확해서 그러니까 옆에 텃밭에서 이렇게
핫바스 전부 다 이렇게 캐가지고 장독대도 많은 거 보니까 장도 싹 다 담고 장도 전부 다 담고 손수 그냥 다 손맛이 들어간 그거를 좋아해요 저는. 예. 그래서 성시경 아저씨가 강릉 가가지고 무슨 뭐 대게를 먹는 것도 아니고 해산물 먹는 것도 아니라 무슨 기사식당 같이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백반집 가가지고 먹고 나서 한 젓가락 먹고 와 졸라 맛있는데 이거 미쳤는데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기는 딱 그 말 그대로 정갈하게 하는 곳이지 막 엄청난 맛에 뭐 고점을 찍고 막 맛이 막 터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정말 다 맛있어. 다 그런 느낌이고 막 엄청난 맛은 아니야. 절대로 엄청난 맛이 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밸런스가 너무 좋다. 그런 곳입니다. 네 맞아요. 채소도 전부 직접 재배하고 그 배추랑 뭐 상추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 텃밭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맛있어요. 고추는 단 하나도 안 먹었어요.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저기 고추 한번 먹어봐. 나는 먹고 나서 세상에 살다 청양고추에서 무슨 저 뭐냐 원칩? 원칩? 원칩 챌린지 하는 줄 알았어. 아 그냥 너무 맵더라고. 자, 지금 가는 이 카페는 3km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카페로 넘어가셔도 좋은데 이 카페가 지금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뷰가 말이 안 돼 가지고 여기는